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서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자신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렁, 깊은 물, 큰 물, 웅덩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줄 도움자도 찾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좌절스러운 상황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다윗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 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를 이어야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우리도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마주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여전히 진행되는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 누구보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향하여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현재의 상황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쉽사리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존심과 자기의 가치를 낮추면서 관계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어려움,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는 문제들, 반전이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고 도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문제로만 남기지 말고 문제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음의 성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대적을 향한 매우 강도 높은 저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부요가 오히려 덧치되게 하시고 육신이 노쇠해지며 주의 그치지 않는 분노를 퍼부으셔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후손들까지 끊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표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면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저주와 비난의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주의 자리에서 머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솔직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면 병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행동과 말로 그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이 되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과 감정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싫어하는 것,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앞에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그분의 해결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며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